안 받들었잖아. 저기 오지 아 참 저기 연대기 그 전수 조사 하시겠다고 아, 활성화되는 전수 조사 하시겠다고 예, 예. 구체적인 계획 아 저희가 지금 몇몇 기금에 있어서 이 정부 들어서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있고 또 사실상 전혀 이렇게 그렇게 뭐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은 기금이 이 정부 들어서 활성화가 지나치게 좀 비정상적으로 된 부분이 있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정부 들어선 그 기금을 조금 조사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. 네. 수첩은 테스트 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협상에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결국 민주당에 좀 돈에 올려서 처리해버린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. 협상하는 것 자체가. 뭐 저는 오히려 지금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한 강행 통과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실질적으로 지금 10월 말이 10월 말 상정 가능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저는 불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. 예전 속기록이나 예전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연원을 보면 분명히 180일과 90일을 보장하고 또다시 또 본회의에 가서 또 60일이 사실상 보장되어야 되는 그러한 기간들입니다. 그런데 180일과 90일 보장된 기간도 실질적으로 이 그 기간을 그 법을 어겨서 지금 강행적으로 지금 불법적으로 강행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강행 통과시켰었고 그리고 또 그것에 이어서 지금 또다시 불법적으로 상정하려는 시도입니다. 따라서 저희가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을 어기는 불법적 상정을 좀 막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이 협상의 저희의 대상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만이 아니라 검찰청법, 경찰청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된 법 그리고 선거법 관련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검경수사권 조정만 하면 되고 공수처만이 대상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전체적인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 부분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됐을 때 공룡경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개혁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이 권력의 견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틀로 봐야 되고 그렇게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불법적인 상정을 막을 수 있다. 그 어려운 질문 하나 더. 어려운 질문 안 해도 되는데. 그 부탁을 좀 받아가지고 어제 윤석열 총장이 패스 수사 엄정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검찰 수사는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엄정하게 할수록 저희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 번 얘기했으니 그 정도 얘기했죠. 민주당에서 뭐 의원님 그 라디오에서 뭐 한국당 혹시 뭐 공수처 관련해서 두 명이 다 추천위원님 뭐 이렇게 좀 잘못 말하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는 좀 어떻게 좀 알릴 홍보를 해야 하나요? 오늘도 뭐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. 공수처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아직 모르시기도 합니다. 그런데 뭐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공수처 관련해서 저희 당이 주장도 있고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수처 관련된 끝장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